안녕하세요. 더기꿀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퀴즈뱅은 퀴즈 이벤트의 줄임말이에요. 매주 월요일 퀴즈뱅이 열리니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저녁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마감합니다. 그럼 오늘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문제, 신이 화가 나면 세 글자로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링크 고정시켜 놓을게요. 링크 클릭해서 퀴즈뱅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세요. 더기꾸의 푸사 누르면 1대1 채팅이 있어요. 거기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선물은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미니어처, 베스킨라빈스 미니어처 만들었던 건데 여기 안에는 아직 만들지 않은 미완성인 거예요. 이거를 선물로 보낼게요. 제 거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만들면 돼요. 이 여기는 거의 다 만든 거니까 여기서 쭉 아이스크림만 만들면 돼요. 식탁이랑 테이블이랑. 그러니까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되게 괜찮거든요. 이거 제 거 영상 보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만들었던 건데 여기 뭐 액세서리나 슬라임 재료 같은 거 보관하면 딱 좋아요. 그리고 요거 슬라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테스트를 안 해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편지지 편지 봉투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 판매하는 인스들. 인스를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제가 판매하는 랜덤박스 영상을 보면 돼요. 지금 인맥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스들 다 넣었어요. 이렇게 부적 인스랑 학생증 인스랑 또 떡매, 그 다음에 이거 마감용 인스, 원형 도모성 인스, 그 다음에 이게 악세사리들이 제가 집에 많아요. 예전에 리본 공예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즘 넣었어요. 만들기 할 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손가락을 넣어서 움직이는 인형이에요. 그리고 요거 미니어처 화분이라고 하나? 요거. 그리고 이거 제가 만든 꽃인데요. 혹시 만들기 할 때 필요하면 쓰세요.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좀 레시피가 달라요. 얘는 액체를 3티스푼 넣고 얘는 액체를 2티스푼 넣어서 좀 다른데 둘 다 테스트를 안 해봐서요. 테스트는 이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 슬라임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 티스푼이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잘 늘어날 거예요. 얘는 쪽 얘보다 덜 댕댕하겠죠? 더? 그래도 떨어진 형상은 없네요. 제가 플레이를 잘 못해가지고 이 안에 큐빅들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괜찮네요, 이거. 네. 근데 얘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액티를 다르게 넣어서요. 요거는 괜찮네요.
근데 요거 이미 이렇게 돼가지고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걸로 보낼게요. 짠! 예쁘죠?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걱정되긴 한데. 아까우니까요. 버릴 순 없잖아요. 선물이 너무 소소한 것 같아요. 이거 넣을게요. 그리고, 비밀 선물? 덤 선물로 비밀 선물도 보낼게요. 지금까지 더기꿀의 퀴즈빈이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